제목이 뭐라 써 있어요? 에이엔을 포함한 시계 극한가 이렇게 돼 있지? 에이엔을 포함한 시계 극한가 맞죠? 이거 뭐 하자는 거냐면 이런 얘기야. 앞에 극한으로 조건을 하나에서 두 개를 줘요. 알겠죠? 근데 이 조건 시계, 이 조건 시계 얘네들 들어있다. 알겠어요? AN에 관한 식들이 들어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놓고 새로운 극한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조건 앞에 한두 개 주고 새로운 극한 구해라 이렇게. 알겠지? 이해하지? 이 조건 한두 개가 AN에 관한 식이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새로운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이 조건도 역시 극한이거든. 극한식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 새끼를 치환을 해. 거기에 있는 식은 뭘 치환하냐면 이렇게 저 조건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리미트 n이 무한인가 이렇게 여기가 an에 관한 식으로 돼 있다고.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그랬을 때 여기를 bn이라고 치환하는 거야. bn 이게 an 관련 식이라고. 이해됐어? 여기를 bn이라고 치환을 해서 어떻게 정리해? an은 하고 정리해버리는 거야. 이해해야 하네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an하고 정리해버리면 여기서 새로운 극한 구하라고 했잖아. 이해해요? 이 새로운 극한을 누구 관한 식으로? 새로운 극한을 bn에 관한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패턴이야. 알겠지? 자, 다시. 여기 조건 한두 개가 있는데 저게 극한식이라고. 리미트 n이 무한인가? 여기가 an에 관한 식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 새끼가 알파니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이해해요? 그러면 이 새끼를 뭐로 치환하라고? 이렇게 bn 이렇게 치환하라고. 알겠어요? 그 bn 치환하고 이 관계식이니까 여기서 an을 하고 정리해버릴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bn에 관한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bn은 알파라고 수렴하는 걸 알잖아. 이해가 안 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지? 한번 볼게. 72번.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가? 무한히 가는데 an 더하기 1분의 3an 마이너스 2지. 그죠? 이게 2래. 그때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n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앞에 an을 관한 식으로 극한을 하나 줬지. 조건으로. 예? 이게 왜냐서 이해하지? 그래놓고 새로운 극한 구해라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이렇게 되면 얘를 뭐라 놓으라고? 얘를 bn이라고 치환하라고. 그럼 내가 리미트 bn이 2라는 정보가 있는 거지.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 서 정리하라고. 3an-2는 bn의 an.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그게 뭐라 그랬어?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an은 하고 bn에 관한 식으로 쓰란 말이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그럼 넘어오면 3-bn에 뭐가 돼? an이 되고 3-bn에 an이 되고 쟤는 bn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an은 뭐라 쓸 수 있어? 3-bn분의 그렇지.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하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라고? an 구하래잖아. 리미트 an. 그럼 여기서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겠어? 근데 bn이 2에 수렴하는 걸 알잖아. 먼저 하는 거 안다고? 수렴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니까 다 쪼갤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다 쪼갤 수 있는 거지. 이해하고 안 하나? 그래서 2죠. 2 더하기 2 나누기 3-2 해서 4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죠?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이 문제를 이 패턴으로 풀진 않아 나는. 알겠어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저 패턴으로 풀지 않아요. 어떻게 푸냐면,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지? 수렴할 때만 극한 값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맞아, 맞아. 그럼 저게 극한 값이라는 얘기는 이 새끼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새끼가 수렴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해해야 돼. 이 새끼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저 새끼가 수렴한다는 얘기라고.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지금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를 알파라고 또 거꾸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이해해야 돼. 알파 더하기 1 분해. 이해해야 돼요. 3알파 마이너스 2는 2. 이제 이걸 풀어버리면 알파가 똑같이 살아나온다. 이게 더 편하지? 선생님 푸는 방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저게 더 편해요. 그러나 이 방식을 모르면 안 돼. 이 패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이해됐지? 둘 다 해. 개념 잡는 거니까 계속 개념적으로 생각하세요. 문제가 잘 풀리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개념적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 생각보다. 이해하지? 네. 네.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예요. 생각만큼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고. 자,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줄게요. 선생님이 74번 보세요. 이번에 리미트. 야, 서은. 네. 일찍어야. 네. 왜 전화는 안 받아? 자, 이게 2죠. 그 다음에 리미트 n 에 3n 마이너스 2에 bn이죠. 이게 얼마래? 이게 6이에요. 맞죠? 네. 그랬을 때 리미트 뭐미트? 그렇죠. n이 무한히 가는데 bn분의 4n 더하기 2에 an을 뭐예요? 자, 역시 얘도 약간 조건을 몇 개 줬어. 극한 조건은 두 개를 줬죠. 그리고 새로운 극한 구하래지. 극한으로 조건 두 개를 주고 새로운 극한 구하래. 그때 뭐 한다고? 얘를 뭐라 치워나라고. 여기 bn도 있으니까 이 새끼는 xn이라고 볼까? 이해해요? 그럼 이 새끼는 뭐라고 볼까? 그렇게 이렇게 치워나라고. 이해하지? 예. 그러면 거기서 an은 하고 쓸 수 있어 없어? n제곱 더하기 2n분의 무슨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 bn은 뭐라 쓸 수 있어? 그렇지. 3n-2분의 y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an에 관한 식, 여기는 bn에 관한 식이잖아. 치환한 다음에 요 an은 하고 정리하고 bn은 하고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해해야 하네요. 그러면 4n 더하기 2가 원래 있었지? an은 요 새끼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맞아 안 맞아? xn에 n제곱 더하기 2n이지? 이해해라네요. bn은 요 새끼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또 yn 있고 3n-2지? 이해해? bn에? 이해하죠? 그러면 쟤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거 봐봐. n제곱 더하기 2n분의 4n 더하기 2에 3n-2고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거 수렴하는 새끼 맞지? 얼마로 수렴해? 2로 수렴하죠? 이 새끼 수렴하는 새끼 맞죠? 6에 수렴이야. 그래서 너는 수렴하는 새끼고 이 새끼가 통으로 수렴하는 새끼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그지? 그러면 리미트 n을 이제 무한히 보내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 토탈 세 개 이렇게 쪼개버릴 수 있는 거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계산하러? 이거 얼마지? 10. 이거 얼마라고? 10. 10이지? 12 계수 비율. 얘 얼마지? 6. 얘 얼마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돼요. 뭔 말하는지 알겠지? 이해돼요? 이게 정석인데 난도 이걸 이렇게 안 풀어요. 좀 더 쉽게 풀어보자. 줘야 되지? 줘야 되죠? 네. 지운다. 이 방식을 꼭 풀어.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복잡스러운 문제들도 있어. 알겠지? 그때는 나도 이렇게 푼다고. 알겠죠? 근데 쉬운 것들은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앞에 조건이 하나랑 두 개의 극한을 주고, 극한을 주고, 새로운 극한을 물어본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1번 방법이 뭐였어? 치환이었지? 이해돼?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할 건데, 나만 쓰는 거야? 뭐냐면, 형태 유지라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유지? 형태 유지라는 방법이 있어. 이 형태를 여기다가 그대로 살리라고. 알겠어요? 이 형태를 그대로 살리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요? n제곱 더하기 2n 있으면 돼요?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내가 여기다 n제곱 더하기 2n 보상해주면 돼요?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자, bn은 3n-2가 붙어있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그럼 여기다 3n-2 보상해주면 돼요? 되냐 안 되냐? 이해되지? 이렇게 형태를 유지시켜버리면 이 새끼는 어디로 가? 그냥 2로 가지. 이 새끼는 어디로 가? 그냥 6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보여 안 보여? 그지? 이 새끼죠. 이게 어디로 가요? 12로 가는 거 아니야? 6분의 2 곱하기 12.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해요? 이해하지? 네. 요거는 완전 진짜 야매야. 알겠어?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도 안 풀고 지금 같은 방법으로 풀어요. 그냥 시험장에 가면 근데 안 가르쳐줄래. 일단 여기까지 정석적으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지금 초야매는 내신기간을 못해줄까. 그건 야매예요 진짜. 알겠지? 네. 됐어? 형태 유지. 무슨 유지? 형태 유지. 둘 다 풀어갖고 와. 중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 더 풀어보자. 75번. 몇 번? 75번. 각항이 모두 양수인. 자, 리미트. n이 무한인가? an-, an-3bn. 맞아요? 이게 얼마지? 이게 2래요. 리미트. n이 무한이 가는데, bn은 뭐래요? 무한대래요. 이해되죠? 자, 구하라는 게 뭐죠?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n 더하기 5분의 5분의 bn-5제. 이해해야 하네요. 이 새끼의 값을 구하란다. 자, 또 봐봐. 앞에 극한 두 개 줬어요? 조건으로? 조건 두 개 나왔지? 그럼 뭐에서 푼다고? 1번 방법은 치환. 자, 이거를 치환하세요. 뭐로 치환할까? xn으로 치환하자. 얘는 치환할 게 없지? 네.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보세요, 지금부터. 이 새끼를, 여기는 AN, BN 둘 다 들어있잖아? 여기서는 아까 AN 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이걸 XN이라고 놓고 AN은 하고 정리해버렸잖아. 네. 그럼 여기서는 AN은 하고 정리할래? BN은 하고 정리할래? 뭘로 정리하고 싶어요? BN은 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AN은 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너는 비해? 너는? AN. 이유는? 비해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비해는 나와 있으니까. 아는 새끼니까. 이해해, 안 해? 이해해요? 이해하지? 네. 아니, 근데 조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AN은 하고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그지, XN하고 BN의 관계가 또 나오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또 나쁜 생각은 아니야. 그러나 생각을 붙여 먹으세요. 여기를 내가 아는 정보로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xn을 아니까 an을 죽여서 xn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이해해, 안 해? 네. 여기를 무슨 정보로 바꿔버리는 거라고? 아는 정보로 다 바꿔야 되는 게 목적인 거라고. 이걸 머릿속에 놓고 계세요. 아, 저기를 아는 정보로 바꿔야 되는 것이 원리예요. 알겠지? 여기를 아는 정보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an을 한번 정리할 수 있지? xn 더하기 3bn. 이해해, 안 해? 그래놓고 이제 이 새끼를 정리하는 거야. AN은 XN. 이제 내가 XN하고 BN은 알잖아, 정보를. XN은 2에 수렴한다는 걸 알고, BN은 무한대로 간다는 정보를 아니까, 얘를 XN하고 BN으로만 구성을 시켜버리는 거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XN 더하기 3BN. 더하기 5. 인정하니? 네. 그 다음에 BN 빼기 5죠. 맞아? 그럼 보세요, 이제. 애들 무한히 보내니까 넌 수렴하는 새끼지? 넌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네요? 이해해야 하네요?
그죠? 여기 수렴하는 새끼죠? 네. 저 무한대로 가네요. 수렴하는 새끼는 이거 무한대지 그럼? 네. 얘도 무한대네. 그럼 무한대로는 무한대 꼴이 돼 이제. 네. 그럼 무한대로는 무한대 꼴은 뭐야? 결과가? 차수가 같은 개념 맞지? 네. 비행 했잖아. 내가 덕분만으로 분자분을 나누라 그랬잖아. 그럼 덕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건 비행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차후차 배수 비율이니까 얼마야? 3분의 1 이래야 되죠. 이해해야 하네요.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알겠지? 이해하죠? 지금 치환으로 다 풀어서 내가 있는 문제를 알겠어? 그리고 1번은 다른 풀이 하나 보여줬지? 그거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그 74번도 다른 풀이 하나 보여줬지? 그것도 공부해야 돼? 자, 얘 또 하나 다른 풀이 간다. 자, 보세요. 치환으로는 다 돼요. 알겠죠? 치환으로는 다 되는데 복잡할수록 치환하게 되면 써야 될 양이 되게 많아져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보세요. 쉽게 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조건이 두 개가 있네. 근데 극한의 성질을 이해하면 수렴하면 뭐한다? 수렴하면? 수렴하면? 연산이 가능하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수렴하면 얘는 발산하네? 그럼 둘이 연산은 지금은 안 되지. 근데 저 뒤에 걸 수렴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혹시 보여요? 무한대로 가는 걸 내가 조작만 좀 해주면 수렴하게 바꿔버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죠? 역수 취하면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럼 bn분의 1은 뭘로 가요? 0으로 가네? 이해되는데 이거 많이 쓰입니다. 선생님이 계산할 때 알겠죠? 내가 무한대로 가는 걸 수렴하게 바꿔야 돼. 그럼 연산이 가능해지거든. 이해되는데 이해하지? 근데 뒤집었어요. 그러면 이거 둘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둘이 뭐 해버리냐? 곱해버리면 이런 결과를 얻죠.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bn분의 a의 빼기 3이 얼마야? 0이죠. 이해되는데 이해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얘는 3으로 갈 수밖에 없죠. 얘가 수렴하는 새끼잖아. 이해되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게 안 나오지. 이해해야 돼. 얘도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래.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히 이것도 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리미트 n이 bn분의 a의 빼기 3에다가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이가 3 이걸 더하면 이게 얼마죠? 얘는 0이었고 얘는 3이었잖아. 그럼 얘는 3 아니야? 이해해야 돼. 이걸 둘이 더해버리면 이게 죽어버릴 둘 다 수렴하는 새끼니까. 그래서 얘가 3인 거야? 원래는 이거야 원칙은. 이해돼야 돼. 알겠어요? 원칙은 저거야. 근데 이 정도는 얘가 수렴하는 새끼면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죠 라고 생각해서 그냥 3 이래도 돼요. 알겠지? 요런 것 좀 계속 생각해. 알겠어요? 정작 어려울 때는 이제 생각이 안 나와. 극한이, 극한이 솔직히 얘기하면 실수랑 좀 조금 다르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온다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알겠죠? 네. 이해되시죠?까지 네. 자 해봐. 그럼 내가 뭘 알아 이제? bn분의 an을 아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bn분의 an을 알죠? 그럼 인식을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버려요? bn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는데 분모분자를 bn으로 나눠버리면 1-bn분의 5 맞아 안 맞아? 이해해? 그 다음 얘는 뭐죠? 그래 bn분의 an bn분의 5죠. 얘는 0 아니야? 얘는 얼마지? 3 3분의 1로 쓰죠 이렇게.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 방법도 계속 써먹을 거예요. 이해하면 안 하면 이해하죠? 되지?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주자면 자 봐봐. 모든 문제 치환으로 됐어. 알겠죠? 치환으로 됐고 74번에서 내가 모든 유지를 했어? 형태의 유지를 했지. 75번에서는 뭐 했어? 연산을 했어요. 앞에 있는 조건을요. 알겠어요? 앞에 있는 조건을 연산을 해버렸어. 이해하면 안 하면? 이해하죠? 이해하죠? 자 그리고 잠깐만 요 얘기도 좀 하나 하고 가보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n-3bn이 얼마였죠? 75번에서?
75번이 2였죠. 네.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B에는 무한되지? 네. 자, 이거를 봐봐. XN이라고 치환했어요. 맞니? 네. 이건 XN이라고 치환했고 여기 새로운 극한을 여기를 A, N하고 죽여서 여기를 뭘로 만들었지? 우리가 방금 XN하고 BN에 관한 식으로 만들었지? 네. 이해해요? 자,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그러면 여기를 BN이라고 정리를 해서 알겠어? BN이라고 정리를 해서 여기를 AN으로 바꾸면 풀릴까 안 풀릴까? BN이라고 정리를 하면 BN은 해서 집어넣은 거야? BN을 소거한 거야? BN을 소거하면 여기 뭐 남지? XN하고 AN 남은 거 아니야? 이러면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까지 정진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야, 점점. 또 생각 한번 해보라고. 내가 진도 혹시 안 되잖아, 지금. 그지? 충분히 막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AN도 무한된 거야. 왜 그러게? 근데 배웠어요. AN도 무한된 거야. 왜요? 배운 거예요, 저번 시간에. AN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써 있어요, 지금요. BN, 이 새끼 무한대로 가자.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새끼가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 뺑이 무한대여야지만 수렴하자. 이해도 안 돼. 이게 상수고, 이게 무한대면, 이건 무한대야. 이해해야 돼. 아니, 여기가 지금 뺑이기 때문에 이게 AN이 뺑이 무한대로 가면, 뺑이 무한대, 뺑이 무한대니까 발산이야, 또. 상식에 의거해서. 이 새끼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2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아, 이 두 조건에 의하면 이런 정보도 얻어낼 수 있어요, 사실은. 이해돼? 그래서 A는 하고 정리해서 B는 하고 정리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 이해해야 돼. 상관은 없으나 여기 그냥 BN이 있으니까. 알겠어? BN이 무한대로 간다고 이미 알려줬으니까 내가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하는 게 귀찮게 해. 빨리빨리 치환해서 하면 되지. 이해해야 돼요. 그지? 그런데 이 새끼는 지금 AN 하고 정리하기가 편한 거지. 근데 이 새끼가 BN 하고 써있으면 정리하기가 각줄이 바뀌어있으면 맞아 안 맞아? AN 하고 정리하면 분수가 나오잖아. 그럼 귀찮아지는 거지 좀. 이해해야 돼? 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집에서 충분히 고민해라. 물론 지금 수학2가 제일 메인이긴 해. 2학기 내신이니까. 그래도 할 때 뭐 한 1, 2분 더 투자해서 생각을 한 번씩 해도 알겠지? 그럼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됐고. 오케이. 자, 이번엔 유형 11번. 수열의 극한. 과 수열의 극한과 배소관계. 무슨 관계? 수열의 극한과 배소. 이거 보세요. AN이 BN보다 작대요. 알겠죠? 그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N은 알파야. 알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BN은 베타야. 알겠노?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배소관계가 어떨까요? 배소관계가 일단 작은 건 기본이에요. 맞아요? 아, 얘가 작은데 N이 뭐가 되는 거네. 지금 모든 N에 대해서 BN이 작, AN이 작잖아. 이해돼 안 돼?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 무한히 가도 작은 거는 당연해. 작아. 그죠?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게 이유가 뭐죠? 그 왜? 이거 봐봐. 그냥 n분의 1 친구 보자. n분의 2 분명히 실제로 작죠. 근데 무한히 가게 되면 가고 있는 값을 관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으로 가고 있잖아. 얘도 0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을 수 있는 거죠, 저런 식이라면. 이해해야 안 해? 그래서 등호가 빠지면 거짓이에요. 이해해야 안 해? 등호가 빠지면 거짓이야. 대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또 하나.
자, AN, BN, CN 이렇게 돼 있어요. AN, BN, CN 맞죠? 그리고 limit N이 무한히 가는데 AN하고 자, limit N이 무한히 가는데 CN하고 이 값이 알파로 같대요. 그럼 결론은 뭐죠? 결론은 뭐예요? 가운데 낑긴 새끼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가운데 낑긴 새끼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죠. 얘들 이걸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부르네. 수학에서 중간에 낑긴 새끼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럼 증명은 이거죠. 증명은 뭐예요? 여기다가 리미트 씌워버리면 이게 등호가 들어가 버리죠. 얘 때문에 이해 안 해? 네. 민세 때? 근데 리미트 씌워버리면 이해하죠? 여기다 뭐 씌워버리면? 그렇죠. 리미트 씌워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인가? an 리미트 n이 무한인가? bn 리미트 n이 무한인가? cn 이해하니 안 하니? 됐지?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니까 넌 알파지. 됐어요? 오케이. 이제 풀어볼게요. 76번. 몇 번? 76번. 76번. N제곱 더하기 N이에요. N제곱 더하기 N. 10N 몇 승이냐? 제곱이냐? 네. 10N제곱 더하기 3에 AN이죠. 맞냐? 네. N제곱 더하기 2N이에요. 뭐 구하래요?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N 무한이지? 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풀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여기 AN이네? 그럼 이식은? AN만 남겨야죠. 그냥 안으로 뭐로 나눠버려? 나눠버리자. 그러면은 10N제곱 더하기 3이에요? 맞니? 얘는 얼마죠? 그렇죠. 10N제곱 더하기 3이죠. 돼요? 그지? 자, 여기다가 뭘 씌워버리면 이제? 그렇죠.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면 여기 등호 들어가지 이제? 여기 등호 들어가죠. 맞아? 이거 얼마야? 10분의 1이네. 이거 얼마야? 10분의 1이네. 그래서 얘는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노 안하노? 뭔 말인지 알겠노? 이해하죠? 네, 쉬워요. 하나 더. 78번. 자, 3N 마이너스 3이죠. 3N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N에 AN이요. 오늘 목요일이냐? 네. 선생님 토요일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백신 맞고 아파서. 아파서 아프기 진짜 않을까? 아프다는데? 운동 많이 하시면 아프대요. 운동 많이 하면 아프대? 너 운동 많이 하잖아. 네. 혹시. 자, 이거를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인 거죠. 맞죠? 4의 몇 승이에요?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얼마래? N제곱 더하기 얼마? 3의 네, AN이래요. 맞냐 안 맞냐? 맞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 어? 만들어도 이 모양을 여기 있지 여기. 요거를 네. 요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도 돼.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해도 되네. 요만큼이 수렴하지? 네. 그러니 AN만 먼저 봐도 되겠네. 네. 맞아 안 맞아? 이 모양을 통째로 만들어도 되고 통째로 만드는 건 보고 다음 데서 한번 해줄게. 여기 요 새끼가 수렴하는 게 보이잖아, 얼마로. 4분의 1이지? 네. 그럼 얘만 수렴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네. 저 새끼 수렴할 수밖에 없네. 왜 값을 구하니까. 이해 안 해? 네.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A, 뭐로 나누니? 네. N으로 나눠. N으로 나눠. 그럼 얼마가 돼요, 얘? 3이죠? 얘도 얼마야? 3. 얘도 3이네. 4분의 1 곱하기 3 이래버리면 되겠다. 이해해야 돼요. 네. 이해하죠? 네. 이해하니? 네. 따라쓰기 하나 보여줄 건 봐봐. 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잘 봐, 선생님. 저 부등식 문제는요, 어? N으로 나눴잖아. N으로 나눴지? 맞아? 그러면 A, N. 얘가 간단해? 얘가 간단해? 왼쪽이 간단하네? 그러면 A, N은 N분의 3N-3이야 라고 놓고 풀어도 답은 안 틀려요. 알겠어? 부등식으로 안 풀고 양쪽 둘 중에 한 새끼다 라고 하고 놓고 풀어도 안 틀려요, 절대로. 그 이유가 뭐게? 항상 이 새끼 극한값이 같거든. 맞아, 맞아. 이러면 이 문제 못 냈거든. 이해해? 이게 항상 같기 때문에 그냥 얘일 때야 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했어, 안 했어? 네. 했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집에 가서. 천재 같지? 네. 항상 나를 보면 천재 같지 않니? 자, 80번. 자, 리미트 n이 무한이가요. 2n 더하기 1분의 3n에 마이너스에 사인에 뭐래? n 세타래요. n 세타. 이거 구하란다. 이해 한번 하나 더. 이 새끼의 값을 구하래요. 자, 얘는요. 이거 봐봐. 이 삼각함수가 나왔지? 이거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럼 얘는 계속 어떻게 되죠? 사인 n 세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부등으로 나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그거 들어가겠지? 이해해 안 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딴 거는 이걸 주고 푸는 거야. 주고 했잖아 지금 부등식을. 삼각함수가 들어가면 이걸 니네가 잡는 거야. 이 부등식을. 이해했어 안 했어? 네. 그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달아도 있을 게 맞아요? 이번에 맞죠? 네. 마이너스 달아도? 마이너스 왜 달아? 내가 이 형태 살리려고 지금. 이해하면 안 하노? 네. 양변에 3n 더해주면 되죠? 네. 이해하노? 3에 맞지? 마이너스 3에 인정? 그냥 뭐로 나눠버려요? 더하기 1이에요. 뭐로 나눠버려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에 여기 더하기 1 맞아요? 뭐로 나눠요? 2n 더하기로 나눠버리는 거 아니야? 네. 이해하니 안 하니? 이렇게 이해했어요? 네.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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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알겠지? 그죠? 이 풀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화가가운데 껴있을 때. 알겠죠? 예. 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안 풀고 다른 풀이가 있어요. 나 잘 보세요.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그럼 상수치도 해버릴 수 있죠. 이해해 안 해? 이거를 그대로 무슨 취급해버릴 수 있다고? 상수 취급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2분의 3이죠. 이해해야 돼요. N 입장에서 상수 취급해버릴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럼 2분의 3. 이렇게 풀는 게 더 편하죠? 근데 N이 아래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뭐라고? 상관이 없어요. 어디? N이 여기 있는 게? 뭔 상관이야? 사인 결과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멍청아. 이해했어요? 여기도 요거랑 아까 내가 등식 나오면 부등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새끼 하나 잡고 풀어도 된다 그랬어. 알겠지? 그러니까 원리 제도도 다 풀고 저것도 한 번씩 생각해. 야, 쉬운 것만 택하고 가면은 나중에 응용이 돼버리면 못 풀어요. 왜냐면 평가원들은 그걸 그 쉬운 방법으로 안 풀리게 낼 때도 있거든, 문제가. 그래서 원리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 자, 이제 유형 12번. 뭐래요, 유형 12번은? 참거지 판별법이래? 자, 얘는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것 같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런 거 아까 기억나요?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에 빼기 b에
AM 빼기 BN이 2야.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N이야. 이 A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럼 너희들이 뭘 얻어낼 수 있다고? BN도 무한대로 간다고. 이해해야 돼. 얘도 무한대여야 돼. 양이 무한대. 그래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수렴한다고. 알겠어? 1번 이렇게 써놓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면 참인 거지. 이해해야 돼. 알겠어?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AN이 BN보다 작아. 리미트 방금 했죠? N이 무한대로 가. AN이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BN이 베타지. 그러면 알파가 작거나 같다가 참이라고. 이해하지? 이해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일반화시키자. 이제 저 두 개는 좀 알았으면 해서 써준 거고. 알겠죠? 나머지 건 이제 나머지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극한의 성질 배웠죠? 맞아요? 극한의 성질 배웠어요. 극한의 성질 뭐였어요? 얘기해봐.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 뭐였어? 그래. 수렴하면 뭐 하면? 수렴하면 뭐 하고? 쪼개고 합칠 수 있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그래서 저걸 연산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해준 거지 내가. 이해해 안 해? 이거 가지고 참고해서 따지는데, 이거 따지는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줄 테니까. 리미트 N이 무한이 가요. AN이 수렴한대요. 뭐 한다고? 수렴해요. 리미트 N이 무한이 가. EAN 빼기 BN이 수렴한대요. 알겠니?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N이 수렴한대. 아니 BN이 참여 어디시야? 참여 어디시야? 수렴하면 쪼개고 합칠 수 있다. 앞에 수렴하죠? 수렴하죠? 그럼 이 둘이 뭐 할 수 있다고? 연산할 수 있다고? 그럼 저 둘이 볶아서 BN만 남길 수 있어 없어? 있네? 여기다가 2배에서 둘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나오잖아. 그럼 이 값에다 2배에서 이 값에다 이가 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수렴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요? 이해해? 자,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N이 수렴해.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N분의 BN이 수렴한대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이가 BN이 수렴한대요. 참여 어디시야? 왜? AN이 개소리야. 얘네들이 뭐 해서 얘 만들 건데? 곱하는데 AN이 0이면 뭔 상관이야? 분모에 0이 들어가서. 여긴 당연히 분모에 이미 썼으니까 0이 아닌데? 0이 아니라는 걸 써줘야 돼. 아닌데? 여긴 이미 뭐야? 분모에 썼다는 얘기는 가정은 이미 만족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어? 가정은 뭐하라고? 이거 봐봐. 나 봐봐. 얘네 A가 B보다 커요. C분의 A가 아니 A는 B야. 맞아? C분의 A는 C분의 B.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C분의 A는 C분의 B면 A는 B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밑에 건 참이에요? 위에 건 참이에요? 뭐야 이거? 이거 참여 거짓이야? 이건 거짓? 꼴스? 얘는? 트루? 맞아요. 알겠죠? 왜? 얘는 결론으로 간 거죠? C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결론은. 근데 가정은요, 이건 C가 0이 아닌 걸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썼다는 얘기는. 이해해야 돼? 그건 이미 이 새끼 0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어쨌든 이 값이 수렴하고 이 값이 수렴한다는 얘기죠. 네.
이해해요 안 돼요? 이해해요? 그럼 둘이 곱하면 얘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수렴하죠. 이해해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이 값이 0인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 뭐 0분의 0인꼴도 수렴하는 값으로 가능은 하지.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이해해? 아 그런데 어쨌든 이 값 자체가 수렴하고 이 값 자체가 수렴해서 내가 둘이 연산하겠다는 데 지장이 있는 게 없죠. 네. 나눌 게 아니니까. 네. 이해해야 돼요. 알겠어? 어, 차례예요.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히 가요. an이 수렴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히 가요. bn분의 an이 수렴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가 bn이 수렴한다. 참이에요 어디시에요? 뒤집어놨어요 그걸. 참이에요 어디시에요? 자 항상 이거라고 이거 내가 이 줄을 연산을 해서 이 뒤에 있는 결과를 만들려 가는데요 다 수렴하는 조건밖에 안 주잖아 선생님이 지금. 이해해 안 해? 다 수렴하는 조건밖에 안 주잖아. 이해 안 해? 그러니까 이 둘을 볶아서 얘를 만들 수 있냐고. 어떻게 만들어요? 얘하고 얘 갖고 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면 되죠? 이해 안 해요? 그럼 얘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수렴하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렴하면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참이네?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여기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 이번에. 저거랑 왜 상 다른 거라니까? 이 수렴하는 값 자체가 0이 아니라고. 네. 여기는 이게 0이든 이게 0이든 무슨 상관이야? 곱할 건데. 아, b는 0일 수 있다. a는 0일 수 0도 갈 수 있다니까? 아니 수렴하는 값이 0으로 갈 수 있다. 아 함수의 극한에서는 a는 0으로 갈 수 있죠. 이 값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아니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는데 얘가 0이면 어떻고 얘가 0이면 어떻게 곱할 건데 0 곱하기 0은 0인데? 이해해야 돼. 근데 얘는 0이면 분모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게 0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이게 참이 되는 거라고. 이해해야 돼. 이 단서가 있어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지? 자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an-bn은 1이래요. 리미트 n이 무한히가 bn은 무한대래요.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bn분의 an은 수렴한대요. 참이에요, 어디시에요? 이거 보세요. 일단 a인이 무한 들어가는 건 알겠지? 네. 그럼 무한 대분의 무한 대는 수렴이야. 참이에요 어디시에요? 무한 대분의 무한 대가 항상 수렴해요? 분자 차수가 크면 발산하는 거 아니었어? 네. 이해해 안 해? 네. 이해해요? 여기까지 알겠지? 근데 어. 저게 수렴하면 제일 적 발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야. 좀 생각하라고. 네. 다시 a인이 무한대로 가는 거 알겠어요? 네. 알겠어? a인이 무한대로 가죠. 그런데 bn분의 a인이 수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수렴이에요? 모르지. 네. 그지? 그럼 여기서 더 봐야 될 게 있죠.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내가 뭐라 그랬지? 최고차 뭐가 같다고? 계수가 같아야 한다 그랬지? 네. 맞네 그러면. 총착에서 받으니까 수렴하지. 이해돼 안 돼? 맞아요?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최고차계수가 같아야 돼. 차수도 같아야 되고 계수도 같아야 되고. 네. 이해돼 안 돼? 그래야 수렴한단 말이야. 이해하지? 네. 그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물론 그렇게 개념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제일 빨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먼저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이 새끼는 수렴하는데 이 새끼는 발산하잖아. 네. 근데 뭐 해야지만? 수렴해야지만 저 둘을 볶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알려주지 않았어 선생님이? 분의 1 해버리면 0 된다 그랬지.
이해해야 돼. 네. 이러면 둘이 못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bn분의 2에 모여야 안 모여야 이제. 수렴하자. 이해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이해하죠? 여기까지 됐지? 지금 정리해. 그리고 깊이 깊이 생각하세요. 무진정 어려운 단어예요, 애들이. 여기. 자, 그 다음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이가요? an 빼기 bn은 0이래요. 그러면 리미트 an, 얘는 리미트 bn이랑 같대요. 참여 원시. 어렵죠 이제. 참여의 어딧이에요. 그래도 설명해 줘야지 이제. 참여의 어딧이에요. 거짓? 이유는요? 나 잘 보세요. 이 식이 나오려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 가정의 왼쪽이 여기서 이걸 쪼개야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근데 내가 AN, B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면 거짓이에요. 이렇게 흘러가세요. 알겠어? 이해하죠? 그러니까 수렴할 때는 연산하면 돼. 알겠어? 발산이 끼어있는 순간 그 발산을 수렴하게 못 바꾸면 알겠지? 그리고 모르면 다 거짓이에요. 100% 다 거짓이에요. 이렇게 되면 발레가 필요가 없죠. 이해되는데 알겠지? 이해했어 안 했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이해하지? 응. 절대값 AN이 알파예요. 절대값 AN이 알파예요. 리미트 N이 무한이 가는데 AN은 알파래요. 아니 AN은 수렴한대요. 참여의 어딧이에요? 참여의 어딧이에요? 손민세. 거짓이죠? 절대값 AN하고 AN은 다른 새끼죠? 맞아요? 다른 새끼죠? 다른 새끼죠? 뭐 발레 들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래도 1에 들어받은 거 맞는데 진동 떨잖아. 그러니까 거짓이잖아. AN만은 수렴하는지 발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맞아 안 맞아? 알겠어? 만약에 AN이 수렴해 라고 단서가 있으면 AN은 알파 또는 빼기 알파겠지. 수렴하는 값이. 이해해야 돼. 알겠죠? 모르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 똑같이 같은 비슷한 거. 리미트 N이 무한인가요? AN 제곱이 알파 제곱이에요. 이거 저번에 한번 했었지? 자, 리미트 N이 무한인가? AN은 수렴한데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자, 리미트 n이 무한이 가요.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대요. 알겠어? 자, 리미트 n이 무한이가 an이 수렴. 또는 리미트 n이 무한이가 bn이 수렴. 참여해요, 거짓이. 거짓이요. 왜? 아니, 곱한 건 수렴할 수 있어요. 각각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이해해요, 안 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해? 자, 하나 있는데 되는 거 보여줄게. 리미트 n이 무한이 가는데 n 곱하기 an이 수렴한대요. 알겠어? n 곱하기 an이 수렴한대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이 수렴한대요. 참여 어디시야? 저는 하나 있는 거 맞죠? 하나 있는 거 맞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 있는 거 맞나? 여기는 AN, BN이니까 몰라요. 각각을. 근데 얘는 알죠?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무한대는 뒤집으면 뭐가 되지? 그럼 n분의 1은 0이잖아. 그럼 얘 이제 수렴하는 새끼 맞아 안 맞아? 얘 수렴하는 새끼 맞아 안 맞아? 그럼 둘이 곱하면 AN 나와 안 나와? 그럼 수렴하죠. 참이죠. 이해해야 돼요. 알겠어? 수렴하는 새끼가 있을 때만 계산이 가능하고 알겠어? 그건 정확히 참고짓을 논할 수 있고. 알겠어요? 모르는 새끼가 낑겨 있으면 몰라요 하시고 틀리면 거짓이 안 해버리시는데요. 알겠어 모르겠어? 이러면 발레가 필요 없죠. 알겠지? 자, 그러나 선생님이 발레도 다 들어줘가면서 할게요. 알겠지?
81번 볼게요. 몇 번? 81번. 81번. 자, A, N, D, N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죠? 자, 기억. A, N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 무한대. B, N 어디로 가요? 무한대. 그럼 리미트. 뭐야? B, N 분의 A, N은 1이래. 지각인 거죠? 네. 이제 지각인 거 느껴져요? 네. 맞지? 반례 없이 지각인 게 느껴지셔야 돼. 둘 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네. 알겠죠? 그럼 반례 뭐 있어요? 0도 가능하죠? 발산도 가능하고? 네. 맞아, 안 맞아? 네. 아니, 얘가 차수가 더 커버리면 0이잖아. 네. 차수가 같아지면 역도 1하니 값에 수렴하는 거지. 네. 아니, 저기, 0하니 값에 수렴하는 거지. 네. 네. 그게 굳이 1일 필요는 없죠. 무한대는 무한대꼴에서. 그지? 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AN이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로 간대요. AN-B는 어디로 간대요? 알파. 알파로 간대요.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AN분의 BN은 1이래요. 참여 원지샷. 그거 했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지. 무한대 빼기 무한한데 최고차 계속 같아야 된대. 1 맞네. 이해해야 하네. 네. 방금 써준 거 아니야. 이해해야 하네. 잠깐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 수렴 가능하지? 근데 내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최고차 계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네. 이해해야 하네. 근데 알파가 0이 되면 어디가? 알파가 0이 되면 어. 그건 어. 어 아닌가? 어 아닌 것 같아. 어 아니야 무조건 알파가 0이어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이해해? 이렇게 돼 있어요 영나오들. 네가 궁금한 거 해줄게. 이렇게. 알겠어? 이건 0이야. 이거. 해봐, 요로 해봐. 1 남지? 네. 보이지, 이제 왜 0인지? 네. 보이지? 예. 네. 그냥 상관없지? 네. 아까 이해했어? 네.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걸 뭐 하라고? 뒤집어. 이거 뒤집으면 뭐 나와? 0 나오지? 네. 그럼 둘이 곱해도 되죠. 이해하네. 곱해버리면 1-AN분의 BN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게 1로 갈 수밖에 없지? 네. 이해하지? 네. D급번 틀린 거 알겠죠? 네. 네. 뭐가 빠졌어? 부모 네. 빠졌어요. 이해하노? 네. 자, 82번. 자, 기억 틀린 거 알겠어요, 이제? 네. 기억이 틀렸어? 자, 여기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기억 안 틀렸어요. 네. 왜 그런지 살펴. an이 0으로 가죠. 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이 가는데 an도 0이래. 절대값 써서 0으로 가려면 네. 맞아 안 맞아? 네. an 자체도 어떻게 진동을 떨든 뭐하든 0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네. 절대값 자체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진동을 해도 어찌 됐든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이제 여기 n축이라고 했을 때 그죠? 점점 붙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진동을 떨어도 네. 그래야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 an 자체도 0으로 가겠지. 이해해야 안 해요? 네. 0일 때는 참이야. 네. 1 이런 거일 때는 거짓이고. 이해하지? 네. 기억 참. 자, 니은. 니은은 뭐야? 3an 더하기 bn이 어디에 수렴한대요? 0에, 그 다음에 AN은 뭐에 수렴한대요? 1. AN은 1에 수렴한대요. 그러면 BN은 마이너스 3에 수렴하니에요. 참여의 어디시에요? 이거 수렴했지? 네. 이것도 수렴했잖아. 그럼 둘이 뭐 할 수 있다고? 연산할 수 있다고. 맞아 안 맞아? 그냥 1로 가니까 빼기 3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이해해요 안 해요? 네. 계산은 둘이 빼면 되지. 네. 둘이 빼면 되죠. 이거 봐봐.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아까 an 빼기 2가 0이면 얘는 뭐로 갈 수밖에 없지? 2로 갈 수밖에 없어 그냥. 왜 그래? 그렇지. 얘가 수렴하는데 이런 생각 가능하냐? 얘가 수렴하는데 얘가 발산해버리면 이거 발산이야 그냥. 수렴 수렴해야지 이때는. 이해 안 해? 아니 원리는 뭐라고 원리는? 여기다가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데 2를 더해 방변에. 여기는 이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네. 그럼 더 좋아하면 되지.
이해해요 안 돼요? 네. 알겠어? 네. 그거 이해하지 그러면 네. 그냥 바로 넣어서 해도 된다고 수렴하기 때문에 그 연산해도 되고 알겠느냐? 네. 자 디귿 AN하고 AN하고 ANBN이 뭐하는데? 수렴하면 BN이 수렴한 얘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 얘 차량 어디시야? 둘 다 수렴하니까 이 둘을 연산해서 얘를 만들어 보라고. 네. 뭐야 얘를 뭐로 나눠야 돼? 얘를 얘로 나눠야지? 네. 그럼 얘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없잖아. 네. 그래서 거짓이야. 네. 이해해요 안 해요? 네. 이해해요? 네. 어. 자 리을 자 AN CN BN이야 이거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AN 빼기 BN이 어디로 간대? 이게 0으로 간대지? BN 빼기 보면 어때? 그럼 CN은 수렴한데 차량 어디시야? 차량 어디시야? 이거 봐봐 선생님 이게 0으로 수렴하는데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까 0으로 수렴하는 거 봤어 안 봤어? 아까 네. 얘기로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으로 수렴하는 거 봤지? 네. 물리식에 대해서 네. 거짓인 거 보여 안 보여? 네. 얘도 무한대로 하고 얘도 무한대로 하잖아 네. 그럼 얘도 무한대지 네. 낑긴 것도 이해해 안 해? 이해했어?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해 무한 아까 두 수열 뺀 게 수렴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네. 물론 수렴한 것끼리 빼도 수렴하지 네. 알겠지? 이거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네.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하면 얘도 무한대로 가겠지 이해해 안 해? 네. 알겠어? 네. 오케이 야 꺼봐 좀 쳤다